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죠? 네. 예, 참
세월이 많이 갔죠. 정말 저는 그 살아온 그 과정도 그렇고 우리 시대는 뭐 우리 선생님, 사모님들 저희들 시대였지만은 그 당시엔 참 하루도 편할 날 없었던 대한민국이었죠. 저도 만주 그 다음에 이북진남포에서 왔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참 고생도 많았고 행복도 많았습니다. 자, 이번은요 이제 대표고 뜨거운 안녕 다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수입이 많네. 아유. 이렇게 슬픈데 또 이렇게. 아유. 좋은데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 여자 괜찮다. 동도야. 네, 오빠. 저기 우리 이모야. 이모야? 우리 여기는 다 되게 수연이 7천만원. 그럼 너구나. 그럼 남매인데 그럼 나한테도 이모네? 그럼. 근데 왜 한 번도 못 봤지? 이모 고맙습니다. 저기 이 작품 제목이 홍도야 우지마라잖아. 네. 그러니까 홍도야 우지마라 노래를 하나 더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자. 응? 왜냐면 내가 지금 신분이 수사관 신분이라 내가 자복해야 돼요. 혼자 하겠다. 홍도야 우지마라 노래 내가 1절 부를게. 2절은 네가 불러. 네. 응? 아버지 삼촌 뭐 다 오셨어? 그래? 응. 그 인사를 제대로 해야 돼. 응. 제대로 한번 해봐. 나 지금 뭐 하러 간다고 인사를 한번 해봐. 오빠, 삼촌, 이모, 고모, 저 콩밥 먹기 싫은데 콩밥 먹으러 가야 돼. 아니 옛날에는 콩밥 줬지 지금은 메뉴가 다 달라. 오빠가 알잖아 너 콩밥 싫어하는 거. 그럼 요즘은 입맛이 뭐가 그렇게 땡기냐? 피자. 세상에 이거 큰일 났네. 야 요즘 깜빵에 피자도 나오나? 다 나온다. 근데 오빠가 사식 넣어줘야지 어떡하겠어. 내가 사식을 넣어줘야 돼? 응. 그 오빠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거 줘.
이걸로 사실 사가지고 보여줄게. 그냥 그렇게 들고 가도 다 체포되는 줄 알아? 어? 근데 오빠 이게 하나 떨어졌어요. 떨어졌네? 어떤? 잘 주게 저희 이모님이 주신 거야. 그래? 그러면 네가 가져. 그래?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재밌게 보시고 올겨울 감기 걸리지 마시고 사람 죽이는 죄짓지 마시고 그냥 건강하게 사시라고 인사 한번 드리고 들어가자. 응? 아유 감사합니다. 이수연이가 제 동생이고요. 저는 철수. 홍도 오빠가 원래 이름이 철수인데 저는 김성남이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고 들어갈게요. 오빠. 어 그래. 아이고 이거 봐도 어서 오세요.
즐기십니다. 자, 큰 박수요. 어이구.
50년째 좋아하시는 김상희 씨 수상자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김상희 씨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선생님 또 깔아주시려고 나 이제 요새 이거 우리 집에 가서 이거 다 벌어 이렇게 나머지 진짜 제가 은행 가서 이따가 달라 그러면 주겠지만 그래도 이거 선생님이 주신 거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가보로 쓰고 그다음에 근데 택시비 하나만 주셨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대머리 충당하고 있을 때 대머리 충당하고 그만 순서를 바꾸죠. 쌤 대머리 충당하시죠. 노래 그럼 할래요? 할래요? 자 그럼 오늘 가수 이름은? 전창규입니다. 네. 가수 전창규와 김상의 대머리 충당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시려고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3분의 2 정도 되니까 노래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에는 힘이 없으면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노래 빨리 끝내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매번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져주신 명이죠. 제가 써도 괜찮죠. 제가 집에 가려고 그러면 만 원이면 충분히 가거든요. 그런데 저 뒤에서 저 때문에 한 번 틀리려고 그러면 죽어요. 죽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이분이 왜 의향만 하셨습니까? 이분하고 저분 나가시겠습니다. 남지 못하는 노래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할 거냐면은 나와주세요.